자, 여러분들 분명히 독서 공부, 비문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많은 문제집 풀고 있고, 많은 강의를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죠. 지금 수능 국어의 핵심은 독서력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80분 안에 빠른 속도로 글을 읽어서 문제를 모두 다풀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수험생의 90%가 80분 안에 끝까지 모든 지문을 못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공부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점수를 오르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독서 공부 여러분들이 왜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올바른 공부 방법이 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는 철저하게 이제 논리로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읽고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저를 모르는 친구들은 저는 여러분에게 독서에게 강력, 독서에 어떤 방법론이 여러분에게 올바르다는 걸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일단 저는 글을 쓰는 작가거든요. 글을 쓰는 작가로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방식은 글을 쓰는 논리대로 여러분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볼게요. 먼저 여러분 독서를 하지 못해서 노 베이스 돼서 전혀 이 독서에 기본이 없는 친구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1. 나는 지금 시간 내에 문제를 모두 풀지 못한다. 이거는 자, 독서의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자, 우리 다시 말한다면 문학도 보기가 비문학 지문입니다. 한 단락에. 그리고 화법 작문도 전부 다 보기라는 글이 주어지는 바로 비문학 문제입니다. 순수 문학 문제는 거의 없고 이 80분 동안 우리는 전부 다 읽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이 전혀 안 오르는 거는 독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독서 공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가 바로 시간 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친구들, 독서 능력 제로인 친구들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 죽으라고 읽었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읽고 난 후에 머리에 정리가 되거나 또는 남는 게 없는 친구들은 독서 기본이 전혀 안돼 있는 친구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읽고 나서 문제를 풀때 문제는 못 풀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친구들 역시 독서에서 기본이 전혀 없는 친구들입니다. 자, 네 번째, 독서를 하는데 거시적인 틀에서 읽지 못하고 오로지 문장 해석, 미시적인 뜻풀이에 집착하고 있는 친구들은 역시 비문학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자, 여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제 독서를 제대로 하겠는가? 자,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읽기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듣고 책을, 문제집을 아무리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사봐도 어떻게 읽어라는 논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책을 문제집을 쓰는 쓰시는 분들과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글을 써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역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주어진 문장을 자세히 뜻풀이만 하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어떤 지문을 자세히 설명해서 내가 이 지식까지 포함시켜서 알았다면 나는 이 지문만을 안 것이지 다음에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그 자세한 지문들의 내용은 절대로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집에 있던 지문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자, 어떤 지문이 나와도 내가 스스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지, 선생님들이 해주는 뜻풀이를 받아 적고, 시중 문제에 나와 있는 뜻풀이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시중에 문제집과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만약에 읽기 중에 중요한 게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논리,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철학책을 7권 쓴 작가로서 그 글쓰기 논리, 어떤 비문학 지문도 어떤 문학 지문도 논리에 벗어나서 글을 쓰지 않습니다. 하물며 수능이라는 출제 문제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쓰는데, 그러면 이 논리적으로 읽는 원리가 뭔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앞에 있는 첫 문장을 봤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이어지는 바로 뒷문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 그리고 뒷문장은 어떤 내용이어야 된다는 뒷문장의 범위를 벌써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글을 쓸 때 앞문장이 전제라는 범위가 되고, 이걸 토대로 이 범위에서만 뒷문장이 추론이 되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한 단락에서 첫 문장을 봤으면 이 첫 문장의 범위를, 이 범위에서 나머지 문장들이 결정이 됩니다. 왜? 하나의 단락이라는 글쓰기 개념은 하나의 주제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범위 속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면 첫 문장을 봤을 때 나머지 문장들의 벌써 추론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면 나머지 단락들의 핵심이 뭔지, 뭐가 나올지 추론이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단락이 서론이고 본론, 결론에 글쓰기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뭐냐면, 논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첫 문장이든 첫 단락이든 뭐 요 기준이 되는 이 기준을 잡아서 이 기준의 범위 속에서 이걸 가지고 나머지를 이 기준과 관련되는 것들 중심으로 선택해서 독해를 하고, 문장 중에서 이 선택한 독해들이 곧 우리가 선택지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독서 노베이스인 친구들은 무조건 문제풀이보다는 지문을 스스로 논리적으로 선별하면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읽기 기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능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개의 지문이라도,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만약에 하루에 다섯 개의 지문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한 개의 지문을 다섯 번 반복하십시오. 이 내용을 암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읽었을 때랑 두 번째, 세 번째 읽으면서 이제 점점점 문장에 집착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거시적으로 전체 틀에 뼈대가 보일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수능 문제는 하나하나의 문장 뜻풀이를 묻지 않습니다. 그 문장 뜻풀이를 묻더라도 전체 뼈대, 기준이라는 거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추론해 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문장에 벗어나는, 문장 뜻풀이에 벗어나서 거시적인 범위 속에서, 서론이라는 기준 툴 속에서, 첫 문장의 기준 통해서 당연히 이 문장은 이거야, 그리고 이 문장이 중요해 라면서 선별하면서 빠르게 그렇게 읽었더니 그게 다 문제에 나와 있었어 라고 될 수 있도록 읽기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비문학이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떤 문제를 푸느냐, 얼마나 많이 푸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초등학생이랑 수준으로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차근차근 지금 말한 것처럼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읽기 능력에 관한 것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걸 토대로 잡을 때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탐구, 다른 과목도 같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어에서는 비문학을 토대로 문학도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읽기 기본. 그래서 지금 노베이스 친구들은 차라리 이 지문들을 수능 지문보다는 고1, 고2 6월, 9월 모의고사부터 시작하면서 글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고3 수능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자세한 공부 방법을 위해서 제가 상담 센터를 다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누구든 간에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저희 연구실이 있습니다. 연구실에 직접 찾아와도 누구든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친구 추가 후에 1대1 채팅으로 신청을 하셔도 좋고 여기 보면 저희 연구실과 개인 저의 카톡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독서 영역 상담 지원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1대1로 모두 상담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공부가 될 수 있는 정말 성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힘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